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산광역시 교육감이신 하윤수 교육감님과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예.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복지TV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산광역시 교육감 하윤수입니다. 아, 우리 복지TV를 시청하신 여러분들과 우리 함께 부산 광역시 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좀 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아마 만든다고 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어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다 함께 힘을 보태야 한다듯이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부산 광역시 교육청을 많이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축하할 일이 있더라고요. 네. 부산시 교육청이 최우수 교육청으로 이렇게 또 선정이 되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17개 시도에서 특광역시에서 우리가 최우수를 연속, 예. 2년 연속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네. 18개 지표에서 전부 만점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도에서도 제주교육청이 이제 우리와 같이 네. 이제 연속적으로 받게 됐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정말 부산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을 품고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에 우뚝 서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명실상부한 최고의 교육청으로 자리매김했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텐데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선 교육감님. 첫 번째 질문으로요,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우리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다문화 학생들이 한 7,500명 정도 지금 우리가 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들입니다. 예. 7,500명이고 또 우리 유학생들이 지금 15,000명 가까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다문화의 교육은 이제 우리는 다문화라는 인식 구조를 가진다기보다는 우리는 지금 이제 한 우리 식구들이에요. 네. 그래서 교육 가족으로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중도 입국에 들어오는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다문화 가정에 있는 학생들은 우리 일반 학생과 똑같이 취급해야 된다. 네네. 다만 우리 이제 문화의 차이가 있는 예. 이런 영역 부분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다문화 학교를 조속히 지금 설립을 해서 네. 여기에 이제 원적 학교가 있지만은 네. 여기에서 우리 한국 문화와 한국 교육 또 우리 한글 중심으로 해서 이 문화를 올바로 이해하면 다시 원적 지인 학교로 이제 돌리고 보내고 네.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네네.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교육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교육이다. 예. 함께 가야 한다. 라는 이제 접근 방법부터가 이제 우리는 하나다. 네. 이렇게 좀 이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우리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또 그런 구체적인 지원 사항도 궁금한데요. 다문화 학생들이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다문화 학교를 네. 빨리 지으면은 뭐 이해하고 할 것 없이 우리 위탁 학교가 있습니다. 예, 예. 위탁 학교가 지금 네 군데 있는데 위탁 학교에서 지금 이제 다문화 학교를 네.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이 위탁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단위 학교인 일반 학교에서도 다문화 교육 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꾸준히 펼치고 있고 네. 또 방과 후에는 투트링 제도를 붙여가지고 네. 한글 문화도 한글과 우리 한글 문화도 있게 하고 예. 이렇게 지금 지원 사업을 쭉 꾸준히 하고 있는데 좀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이 다문화 학교를 빨리 지어야 되겠다 예. 하는 걸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다문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행사 등도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중 언어가 되겠는데 이게 결국은 그 부모들은 우리 한글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중 언어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정 부분은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실효성이 약간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다문화 교육에 있어서 이중 언어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자기 부모들은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네. 이 자녀 교육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우리 이 아이들은 한글은 좀 아는데 이 아이가 오히려 학부모를 그 한글을 가르치면서 이해를 시키는 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다문화 그 가정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예. 이 많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부산교육청은 이 이중 언어 교육까지 저희들이 이제 깊이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고 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우리 다문화 학생들 학업 성취도를 이렇게 높이기 위한 그러한 전략들 그리고 뭐 그런 구체적인 프로그램 등은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그 국가의 문화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쌍방향이 돼야 된다. 예. 결국 궁극적으로는 쌍방향이 돼야 된다. 이를테면은 타국에서 들어온 그 아이는 그 국가의 문화를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고 네. 우리 아이는 또 모르니까 서로를 쌍방향으로 하면서 문화에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고 네. 또 그렇게 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을 우리 아이들은 알게 되고 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 국내적이고 그 지역에 편협된 사고가 아니라 폭넓은 국가적, 국제적인 사고까지 브레인스토밍, 사고의 확장성을 끄집어 넓히는 예. 이런 교육까지 가야 된다. 그런 의미까지 저희들이 이제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부산시 교육청에서 이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당연히 우리는 계속해서 네. 결국 우리 다문화 가정에 있는 학생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의 한 학생이잖아요. 다만 이게 이제 우리 한국에서 태어나질 않았고 한국에서 또 문화의 접변, 문화의 지체 현상도 일어나고 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과 같이 공존하려면은 그게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맞습니다. 이걸 이제 아주 촘촘한 사다리 교육, 희망 사다리 교육을 놓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특별하게 꾸준히 지원을 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교육감님 이번에는요 특수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산 지역 내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어느 정도고 이들을 위한 교육 인프라가 지금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참 안타깝게도 우리 부산은 특수학교가 15개가 있습니다. 예. 15개가 한 학년에 한 학교에 200명을 잡아도 그 2,000명이잖아요. 네. 2,500, 2,3,000명 정도 지금 우리 공교육 기관에 들어와 있는데 공교육 기관에서 지금 이 바깥에까지 약간 움직인다고 보면 한 5,000명에서 7,000명까지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 공교육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제가 지금 제 임기 동안에 다섯 네. 개 학교를 지어서 7,000명 정도 되는 우리 특수학교 학생들을 전원을 예. 수용을 우리 특수학교에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 학생들이 30분 이내 통학을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고 심지어 시청에 있는 두리발 네. 우리 그 장애인 버스 여기까지 우리가 협약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교육감님, 그 부산시 교육청에서 특수교육기관 재구조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떠한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특수학교들이 대개의 산비탈이나 님비, 핀비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외곽 지역에 이렇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선진국 으로 나가려면은 이 복지 TV잖아요. 네, 맞습니다. 복지 TV라고 본다면 복지 환경 개선 사업이 교육에 굉장히 큰 이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네. 일반 학교보다도 나는 지금 저는 특수학교가 먼저 우선 지원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특수학교의 신설 재구조하는 60년, 70년, 80년대 들어오면서
이런 구조화가 되어 있던 것들을 다시 다 뜯어고치고 새로 해야 된다. 네. 평지로 다 내려와야 된다. 네. 네, 그래서 특수학교를 다시 재배치해야 한다는 이유는 70년, 80년대 님비 핀미 현상, 지금도 문미한 것입니다만은 이 지금 산비탈이나 이 정말 이 외곽 지역에 있는 것을 가장 중심 지역에 먼저 배치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그린 스마트 네. 학교 시설에 있어서 우리가 일곱 개 하는 것 중에 네 군데를 특수학교에다가 집중 배치를 해서 다시 재건축을 합니다. 재건축 사업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그 솔빛학교 들어보시나 모르겠는데 네, 솔빛학교요. 솔빛학교도 24년 동안 지금 방치되어 있던 걸 제가 이 강제집행 재무명의를 받아서 대집행을 단행을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지금 신라대학교라고 있습니다. 부산에 네. 신라대학교 부근에 사산과 북구 지역을 관통하는 이 일대 지금 솔빛학교가 지금 이제 대집행을 통해서 지금 2층까지 올라가 있는데 예, 예. 예, 저희들이 2026년 네. 3월부로 이제 다시 다시 이제 새롭게 학교가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또 우리가 만들어질 곳이 해운대 지역에는 지금 특수학교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설봉학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설봉학원 과거에 우리 동부산대학 그게 그 평지잖아요. 네. 여기에도 저희들이 지금 특수학교를 설립하려고 이미 지금 들어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각 구 단위 예, 그다음에 사도 가장 지금 내가 이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은 사회에도 지금 특수학교를 지금 이미 확정은 된 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또 지을 것이고 네. 해서 20개를 지어서 촘촘하게 우리 특수학생들은 일반 학생들 못지않게 먼저 우선적으로 이 사회에서 우리가 교육복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네. 라고 해서 추진하는 게 재구조화 사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정말 돋보입니다. 그래요. 네. 자, 교육감님 이렇게 특수교육기관 확충 이외에 특수학교, 특수학급 이 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반 학교에 우리가 정말 통합학교, 통합학급 중에 그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그것도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특수학교가 많이 지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중증 우리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특수학교로 이제 다 재배치될 거 아니에요. 예. 재배치되면은 이제 경미한 우리 경증 우리 특수학생들에 대해서는 이제 수업 구조가 굉장히 더 선진화가 되겠죠. 예. 여기서 우리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은 지금 집중적으로 좀 투입돼 있고요. 네. 특히 아침 체인지 들어보셨죠? 그럼요. 우리 특수 학급도 아침 체인지 운동처럼 운동 시설을 다 구비해 줘야 되고요. 예. 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와 직업 교육을 위해서 또 운영 중인 특별 그런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면 여기까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등학교 3학년까지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일반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나가게 되면 이제 2년 동안을 우리 교육청에서 케어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직업을 위해서. 이래서 우리가 그 학급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이 정말 선도학급 혹은 선진학급 우리가 이렇게 명칭을 붙여가지고 하는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대학 2학년까지 되겠죠, 그죠? 예. 엄격히 보면은 이 2년간을 이제 부산시에 있는 이제 장애인 쪽이 부산시에서 이제 이걸 운영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한 2년간은 우리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을. 예. 예. 지역을 알선시키고 네. 이 우리 특수장애인 학생으로서 그 알맞는 직업 네. 안전관리공단 우리 안전공단이라든지 취업을 하는 고용노동부라든지 이런 쪽하고도 네.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촘촘하게 우리 특수학생들을 졸업하고 네.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도 2년간을 케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 이제 방금 이와 같은 예. 그런 이제 정책이겠죠. 예. 정책인데 그 정책이 굉장히 좀 비틀발이해서 네. 전국 그 17개 시도에서 선도해 가고 있죠. 역시. 예. 예. 그 학생들의 인성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이렇게 확대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인성 교육은 아무리 공부 잘해봐야 망하겠어요. 지금 뭐 최근에 언론에서도 뭐 서울의 유명 대학에 1등을 해서 어디에 나와가지고 의사가 그 정말 그 끔찍한 일을 그러니까요. 저지른 이런 걸 보면 예, 공부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한 네. 저는 인성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인성을 기반으로 한 학력이 신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결국 인성은 우리 아침 체인지 운동의 그 표상이라고 나는 보고요. 예. 이게 우리 학생들 간의 부대낌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아침 체인지가 바로 인성 교육의 바로 표상이라고 보는데 네. 그걸 통해서 했더니 학폭위가 엄청 줄어들었잖아요. 아, 맞습니다. 학폭위가 줄어들었고 잠자는 교실을 깨우쳐서 깨우니까 내가 작동을 하니까 네. 애들 학력도 신장이 되고 네. 또 특히 점심 때 배가 고파가지고 네. 이 잔반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건강도 이 회복이 되고 일석다조 이런 네. 효과가 예. 나오는 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인성이 나는 표상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성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네. 그게 기본이 돼야 돼요. 예, 맞습니다. 예. 더불어서 그 학생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교육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저희들이 지금 안전 교육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 한 150억 원을 지금 지역에 부산시에다 주고 있거든요. 예. 이를테면은 도로 안전망 구축이라든지 네. 그 지난번 청동 초등학교 아, 그 안타까운 그 사건 이후로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에 굉장히 요구를 합니다. 특히 그 이 우리 부산은 특이하게 6.25 때 만들어진 이 도시로서 네. 있다 보니까 이 삼복도로 쪽에 학교가 무려 152개가 있어요. 많아요. 이 삼복도로라는 것은 차도와 차로와 이 우리 보행로 이 예. 보차로와 이 구분이 안 된 데가 네. 태만이 넘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차로와 보행로를 이제 이렇게 이면도로 하려니까 상점들이 네. 또 상가들이 굉장히 그것도 압박을 가하고 있고 네네. 이래서 부산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게 이 안전망 구축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부산 교육청에서는 이 625군데의 모든 학교를 안전망을 구축해서 안전 앱을 지금 만들었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학교 앞으로 그래서 안 돼서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우리 학교 담벼락도 때려 흐물자 안 될 때는 시에 요청해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 어차피 담벼락 흐문다고 해서 우리 땅이 아닌 것도 아니고 말이지. 예. 그래서 하단에 있는 하단 초등학교부터 담벼락을 흐물어가지고 지금 담벼락 흐문 데가 지금 우리가 한 56곳을 담벼락을 흐물어가지고 네. 안전망을 우리 스스로 구축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부산시의 예산도 좋지만 부산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특히 비가 오면 예. 이 지금 이 볼록 렌즈가 아니잖아요. 이 렌즈가 아이들 키 높이에 볼록 렌즈가 잠자리 눈처럼 이 폭 튀는 이런 게 안 돼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요청을 해놔놓고 있고 예. 또 바닥에 그 이 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네. 신호 들어오는 거 예. 이것도 지금 우리가 지금 조치를 하고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뭐 할 것 없이 뭐 횡단보도 건너갈 때 너네 하던 핸드폰 보고 지금 끝나가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아주 위험한 것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교육적으로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교육을 지금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 가정에서 이 부모님들도 네. 좀 안전망을 위해서 좀 가정 교육도 좀 함께 병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통합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교육청의 노력. 또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결국 그 통합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특수교육의 통합교육과 같은 단어인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우리가 특수교육에 있어서 통합학교 운영 이 부분은 특별히 특수학교 학생들을
차이가 있을지언정 차별해서는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차이의 개념을 일반 학교에 둘 뿐이라는 것이죠. 그죠? 예. 그 경미한 학생들인 경우에는 체육이고 뭐고 함께 해야 된다라고 나는 네. 보는 거예요. 이게 어때 별도 구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신조입니다. 그래서 뭐 체육의 모든 영역 부분은 일반 학생과 우리 경미한 우리 이 학생들은 함께 어울려야 된다. 네. 결국 저는 그런 주의에서 통합교육에 지금 상당히 그는 뭐 저희들 효과가 있고 네. 지연을 아끼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야 한다. 네. 그런 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교육감께 참 드릴 질문이 많았네요. 마지막 질문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장애 공감 문화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예, 어떤 것들이 있는지 끝으로 이번에 제가 장애인연합회에서 내가 국민 전체에서 내 대상을 받았잖아요, 또. 그렇죠. 정말 또 축하할 대상을 일이 또 받은 있었어요. 게 이게 부산 교육 발전 특구에 있어서 우리 특수학교 네. 재구조화 사업 이게 아마 받게 됐는데 아마 질문한 요지도 아마 우리 특수학교 재구조화하고도 지금 굉장히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예. 봐지거든요. 지금까지 모두의 지금까지 쭉 특수학교 재구조와 관련된 이 부분도 교육발전 특구의 하나로 들어가 있고 네. 그래서 부산 시민들에게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이제는 이 노블레이스 오블리주라는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이제 인빈지 핀빈지 절대 이런 것을 이제 논의해서는 안 된다. 특수학교 학생이 뭐가 문제입니까? 이것은 사회적 책임이지 개인적 그 자녀의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고 나는 봐요. 네네. 이 지금 우리 때만 해도 태어난 게 500명 정도 중에 한 명이 장애인이 태어났다면은 지금 45명에서 50명 중에 한 명이 장애인이 태어나잖아요. 예. 그게 어찌 개인적 책임으로 돌리서는 안 된다. 이거는 사회적 책임이고 국가적 책임이다 나는. 네. 그런 의미에서 특수교육과 이 관계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도 좀 각별함을 가지시고 이거는 정말 누구보다도 선진국이 되었다고 본다면 우리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그 정말 기본적인 우리 그런 정신을 가지고 서로 배려하고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또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자세에서 우리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가는 중심선상에선 우리 부산광역시 교육청을 많이 좀 응원을 해주시고 함께 꼭 좀 동참을 해서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모두가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장애 학생들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사회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많은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교육감 하윤수 교육감님과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복지TV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